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초보 케이크 1탄, 어린이도 만들 수 있는 노우븐 케이크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물론 선물 용도로 딱이고요. 아이싱 실력도 필요 없어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 믹스 구성품은 케이크 믹스와 케이크용 오일, 종이틀이 들어있어요. 믹스에 물과 달걀을 넣고 날가루 덩어리가 없도록 잘 반죽해주세요. 저는 핸드믹서를 사용했는데요. 손거품기로 반죽해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말끔하게 반죽이 되면 믹스에 등봉된 케이크용 오일을 넣고 잘 반죽해주세요. 완성된 반죽은 종이틀에 부어서 윗면을 정리해주고요. 전자레인지에 4분 구워주세요. 전자레인지마다 사양이 다 다르니까 믹스 뒤에 표기를 참고해주세요. 종이틀은 거칠게 뜯어버리면 케이크가 함께 뜯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히 뜯어주시고요. 틀에서 완전 식혀주는데요. 윗면이 울퉁불퉁 보기 싫다면 저처럼 이렇게 칼로 다듬어 주셔도 좋고요. 어차피 생크림을 올릴 거라서 특별히 다듬지 않아도 괜찮아요. 케이크 시트가 완전히 식으면 휘핑크림을 휘핑해서 생크림으로 만들어줍니다. 재료 설명에서 설탕을 깜빡했어요. 설탕도 넣어주시고요. 이건 단단하게 만들 필요 없어요. 한 60% 정도? 숟가락으로 퍼서 떨어뜨렸을 때 묽은 덩어리로 떨어지는 정도가 좋아요. 자, 이제 주걱으로 윗면을 살살 쓰다듬으면서 생크림이 옆면으로 흘러내리게 해주세요. 옆으로 다 덮어버리는 것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른 모양이 더 예쁘겠죠? 한 번에 생크림을 다 사용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생크림을 추가하면서 작업해주세요. 바로 딸기 가루를 체망에 올려 채쳐 내려줍니다. 체망이 없다면 거즈로 딸기 가루를 감싼 뒤 흔들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똑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데코하는 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생크림 올리는 것까진 잘 따라해 주시고요. 데코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더해보세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만들어본 생크림 케이크 어떠셨나요? 이 케이크가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아직 아리키친 구독 중이 아니라면 구독도 꼭 부탁해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안녕!